오씨 다리 굴고 막 그러지. 나를 암살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적이 많으신가 봐. 적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촬영 시작과 동시에 네, 막 다리 걸어가서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아, 오늘은 고시기가 몇 개월 만에 놀러 온 거죠? 그때 교육 끝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11월 네, 3개월 정도 됐죠. 그때 주말마다 와가지고 주말 교육 받으셨죠. 두 번? 네 번. 네 번 받으셨죠. 네 번 받고 집에 가서 교육을 열심히 하셨어요. 한 번도 내가 찾아뵀었고 네, SOS 쳐가지고 와서 교육하라고 알려드리고 그래서 오늘 왔는데 고시기가 아주 다른 개가 됐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그때 의존성이 없어졌고요. 현주에 대한 그 다음에 현주 말 잘 듣고 리더를 인정하고 다른 개들이 옆에 가가지고 지루를 떨어도 애가 고개를 회피 행동을 해.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치 레오 같아요. 좀 더 크면은 아주 레오처럼 아주 침착하고 멋진 예, 멍이로 자라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현주분 여기 옆에 안 되겠지만 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얼굴 안 나오게 세팅을 했습니다. 여기 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죠? 누가 소개시켜 준 거예요?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맨 처음에 이제 걔를 데리고 왔을 때 주변 이웃이 이제 그 우리 강아지들은 양평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했던 게 제가 기억을 한 상태에서 아 그래도 양평은 내가 좀 가기 멀지라고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살게 된 지 한 달이 됐을 때 얘가 나이가 3개월이었는데 저를 무는 사고가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가까운 곳에 있는 강아지 훈련소 같은 데 한번 가야겠다 해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한 8번 정도 수업을 들었고. 아 거기에서요? 네. 어딘지 밝히실 수? 그거는. 아 그거는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했는데 이제 한 두 달 동안 그러니까 수업을 들은 거죠. 그 고시기랑 같이 가서. 근데 한 달 뒤에 다시 또 물리는 사고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보다 약간 좀 더 깊었고 자주 생겼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뭔가 더 진행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다시 그때 전 처음 말씀해 주셨던 이웃분한테 연락을 드렸고 그래서 먼 길을 떠나왔죠. 거기서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주로? 초반에 갔을 때 첫날 고시기가 이제 이렇게 사람을 보고 바로 물려고 한 건 아니고 툭 공격을 하면은 이가 확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행동을 했었는데 건들면 네. 그럴 때 목줄을 이렇게 채서 예. 얘가 뭐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힐 때까지 약간 이렇게 목줄을 세게 채는 목줄 훈련을 했군요. 네. 거기 교육에서 교육센터에서 네. 그리고 마네킹 손 같은 걸로 이제 물었을 때 이 손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얘한테 인식을 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수업 계속 그럼 물었겠네요 거기서. 그렇죠. 네. 무는 교육을 받았군요. 어찌 보면은 그 수업 내용 골조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편한 것이 있을 때 물었고 이것이 사라지면 계속 그 방식을 얘가 쓰게 될 테니 물었을 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를 이제 얘한테 알려줘야 한다? 전화가 왔나? 얘가 그럼 지금 끊긴 거 아니야? 그런가요? 나중에 봤죠. 중요한 전화 안 할 거예요. 중요한 전화는 아닐 거예요. 아 촬영 끊긴 줄 알았어. 아 안 끊겼어요. 안 끊겨요? 그렇군요. 그렇게 8주를 받은 거예요? 그 수업 하고 이제 뭐 산책할 때 이 주인을 보게 하는 그런 내용을 해가지고 8주. 따라 훈련했군요. 따라 훈련. 근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또 사고가 물림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이곳에 오게 됐죠. 거기서 4주 뭐 했죠? 4주
첫째와 4주를 저는 이제 주말마다 해서 네. 매주 토요일을 네 번을 왔었고 첫 번째 수업 때는 이제 OT처럼 고시기가 다른 개들이랑 한번 그 지내는 날 한 반나절 같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고시기는 주인이 올 때까지 계속 짖고 제가 밖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은 그쪽 방향을 향해서 짖고 마트에 뭘 사러 가서 차를 타러 가면은 그 차가 간 방향으로 계속 짖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이제 알아서들 놀고 있었고 그날 처음 이제 레오를 포함한 무리 생활에 이제 처음 들어가서 레오한테 두 번 정도 되들었다가 저는 맞고 맞는다는 게 제압당한 거예요. 물지는 네. 않습니다 레오는 다른 개들을 선만 안 넣으면 그래서 꼬시기 또 두 번 정도 해보다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러고서 계속 저 뒤로 빠져 있더라고요. 그날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바비큐를 하고 있었는데 고시기를 불러가지고 고기를 던져줘도 다른 개가 가져가는데 얘가 화를 안 내요. 감 명함을 못 내미는 네. 분위기. 그 물림 사고가 있었던 되게 잦은 경우는 얘가 물거나 씹으면 안 되는 것들을 물어뜯고 있을 때 제가 그걸 뺏으려고 하다가 많이 물렸고 네, 물렸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먹을 걸 받았는데 다른 애가 가져가도 뒤로 빠져 있어요. 큰 행동 변화였네요. 네, 그날한테는 심리 행동 변화가 일어난 거죠. 감히 그러니까 이건 이제 관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엄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언제든지 내 거를 뺏어갈 수 없는 관계였다가 지가 이제 네. 뺏김을 당하는 관계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여기서 애들한테 반나절 네. 동안에. 네. 원래 보이스카우트에 들어가면은 네. 새로 들어온 애들은 항상 이제 모닥불 불피워야 되고 물기러 와야 되고 선배 스카우트이 주는 거 그냥 조용히 네. 앉아서 먹어야 되고 반찬 투정하면 안 되고 순서대로 돌아가고 마지막에 또 오고 그렇죠 보이스카우트에 온 거죠 뭐 네. 그랬군요. 그래서 그날 이제 무리 속에서 개들을 통해 가지고 아 세상은 넓고 나는 약하다 센 분들이 참 많다라는 교훈을 그날 얻은 거죠. 네. 그때가 4개월? 그게 얘가 아마 제 기억에 10월쯤에 왔으니까 10개월? 9개월? 요쯤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4개월에서 9개월까지 많은 일들이 벌어진 거 물리고 막 맞아요. 둘이서 맨날 싸우고 집에서 네. 그런 일들이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둘 다 보내겠군요. 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첫 수업을 하고 집에 갔더니 얘가 이틀 동안 완전 딥슬립을 머리를 너무 많이 쓴 거야. 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돼서 첫 번째 그때 퍼피 트레이닝을 이제 하면서 트립 다이빙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했더니 얘가 그 전까지는 제가 산책을 길게 하고 자주 하는 게 개한테 어떤 행복한 개를 만드는 법이다라는 게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얘는 제가 한 산책을 30분씩 4번 했나? 하루에요? 매일.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자는 거 하고 그 퍼피 트레인을 한 트립 다이빙을 한 뭐 5분씩 3번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완전 에너지를 쓰는 게 거의 비슷한 정도인 거예요. 네. 머리를 썼기 때문에 네. 에너지 소모가 컸겠죠. 물도 엄청나게 마시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수업, 그러니까 두 번째 주차를 왔다 간 다음에는 집에서 트릭 다이빙을 계속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뭐랄까 산책에 대한 부담이 저도 줄고 이 친구도 약간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 바뀌고 나니까 막 저의 그 첫 번째 스트레스가 하나가 조금 없어지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이면 육체적인 에너지를 네. 좀 머리를 쓰는 정신적인 에너지로 전환시켜 버린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두뇌를 자극하는 거고 네. 점점 똑똑한 개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트립 다이빙 계속했었죠. 여기서 퍼피 트레이닝 조금 받았죠. 네. 그러다가 그 다음 주가 이제 네. 그 Four Paws in the Box 그거 네. 박스 안에 들어가는 네발 넣기 네 맞아요 네발 넣기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발 닿기가 싫은 이상한 소리 나는 뭐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니까 발 닿기가 싫어가지고 있다가 여기서도 거의 그때 한 30분 정도 트레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성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일단 저를 보고 어떤 액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얘한테도 게임인데 저한테도 되게 챌린지인 거예요. 언제 이걸 칭찬해야 되는지 하고 걔를 관찰하기 시작했고요. 네. 이제는 그래서 언제 망설이는지랑 아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요. 얘는 그 전까지 전에 학교에서 배울 때 그 엎드리는 걸 되게 많이 입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엎드리는 것이 엎드리는 행위가 걔를 차분하게 만들기 때문에 얘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거 엎드려다 라는 식으로 이제 알고 그때 배웠었고 그래서 얘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을 때 사람이 트윗을 들고 있거나 하면은 앞에서 그냥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엎드리려고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게 집에서 되게 힘들었겠죠. 네. 노이즈 우리가 말한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거를 연관이 있는 듯이 얘기를 해서 엉뚱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죠. 걔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반의 논리 로직에 의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엎드리면 차분해져. 어떻게 엎드리는 것과 차분해지는 게 같을 수가 있죠? 네, 차분해져야 된 상태는 얘가 흥분해 있는 거잖아요. 그 심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날뛰니까 그 날뛰지 못한다고 딱 잡는다고 얘를 엎드려로 그걸 딱 잡는다고 생각, 사람 같은 게 잡는다고 생각하죠. 엎드려로 그 흥분 상태가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심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제 훈련들이 그런 행동 제어 쪽. 내가 그런 훈련들은 행동 억제 훈련이라고 그래요. 행동을 억제시키는 훈련. 근데 심리는 안 변해요. 그냥 따라하는 기계적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엎드려 훈련을 받았어도 사실은 걔들은 차분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무수히 많은 케이스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행동 임상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대안을 못 만들어내니까. 그럼 심리적으로 어떻게 차분해질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껴가지고 그런 애들이 여기 오면은 제일 힘든 게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게 해, 오퍼를 던지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즉 걔를 생각하게 만드는 교육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당신이 원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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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스스로 해야 돼요. 걔들이. 그게 걔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거 엄청 빠르게 하죠. 예, 뇌로 파파파파파 이거 원하는 게 뭐야 도대체 파파파파파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 그게 오퍼를 던진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엎드려를 가리킨 애들은 무조건 엎드려서 오히려 그 수동적인 개를 만들어버려요. 능동적인 행동을 하고 생각하는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아예 끊어버리고 무조건 한 가지만 아주 단순한 개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훈련들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훈련들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데도 지금도 관행적으로 계속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영상을 다 오픈하는 이유는 우리 교육 영상을 다른 데는 절대로 오픈 안 해줘요. 뭐 영업 비밀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니 이게 무슨 영업 비밀이 별것도 아니고 가지고서 오히려 내가 연구한 거 임상 행동 임상 하는 건 다 오픈합니다. 저는 네, 그렇게 해서 서로 교류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토론도 하고 왜 그런지 왜 안 되는지 왜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지 이게 행동하기 행동 심리학이 발달할 텐데 걔들의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폐쇄돼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사업을 하시는 분 대부분이 제가 봤을 때 훈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조 공정 숨기듯이 훈련 방법 다 유튜브에 다 떠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숨기고 있어요. 마치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미안합니다.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대부분의 훈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테크닉 위주로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이고 견주들은 지갑 털리고 걔들은 행동 억제 당하고 수동적인 게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훈련 예에서 찾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아직도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쪽 겉쪽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견주들이 돈만 날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걔들은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이런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 중에. 그때 사실 제가 조금 놀란 기억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저는 일단 개를 처음 키운 상태였고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이제 키우는 중이었는데 이 녀석은 꽤 몸집이 이제 커질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오히려 그런 걸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사고 같은 게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근데 그 수업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게 그 학교에서 처음 봤을 때 얘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파양을 하려고 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3개월짜리를요? 네. 3개월짜리 3개월, 4개월 뭐 3, 4개월 네. 그럼 무슨 공격성이 나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아, 이 시기에 나오는 공격성은 뭐 아마 텐에 있을 때부터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교정이 안 된다면은 이제 자신이라면 파양을 하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하지만 이제 수업이 끝났을 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 잘 그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물렸어요. 그렇죠. 네, 결국 효과가 없었던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보통 3개월에 나오는 3개월, 4개월짜리의 강아지들은요. 그 공격성이라고 하는 게 의사 표현의 일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격성이라고 이 개가 공격성 있는 개예요라고 진단을 내리려면은 그 개의 행동 습성들이 행동 심리 습성 행동 심리가 고착화되어야지 공격성이라고 비로소 진단을 내릴 때 그 공격성도 그냥 공격성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비롯된 공격성인지를 알아야지 진단이 가능해요. 근데 뱃속에 있어서 뱃속 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거거든요. 진단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뱃속에 있으면 어떨 때 그럼 공격성이 생기는지 얘기를 해줘야죠. 어떤 원인을 뱃속에서 어떤 조건이 됐을 때 공격성이란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는 있어요. 어렸을 때 부모 어미가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이 높거나 낮은 거에 따라서 이 아이가 달라지는 그런 사례는 보고된 적이 있어요. 생리학 쪽에서 사람도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높게 되면은 이 검지가 아마 약지보다 작아질 거예요. 길이가 그러한 변화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들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규명해야죠. 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 것 같다고 그거는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 뭐 이런 비유가 들어서 뭐 그렇지 종교 믿는 사람은 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또 위험한 어떤 방침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중에 하나도 유기견이 그 공간에 있을 때 어떤 문제를 당연히 배울 수는 있겠지만 얘는 너무 어릴 때 그렇죠. 유기됐고 예. 너무 어릴 때 제가 바로 데리고 예. 왔잖아요. 그랬는데도 뭔가 이게 아 얘는 아마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좀 고집이 되게 센 편이어가지고 아니? 이러고서 이제 한 편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거에 대한 정당 다시 유기를 하는 것에 대한 파양에 대한 정당화를 교육기관에서 그러니까 교육기관이라고 했나요? 아무튼 교육업을 하는 데에서 그걸 얘기를 해버리면 일반인 입장에선 그게 되게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발언을 한 거기 때문에 낙인 효과가 지키죠. 네. 얘는 구제불능이 아이야라고 네. 굉장히 위험한 그래서 전문가가 그런 얘기는 전문가가 포기하면은 그게는 어떤 일반인들이 못 키우는 개가 되어버리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3개월, 4개월짜리의 개들은요 뇌의 가소성이 아주 최대화가 될 때예요. 그래가지고 수상돌기 뉴런의 수상돌기들이 막 가지를 막 왕성하게 뻗어나가는 봄의 나무 같은 그러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했다가도 그것이 금방 가지치기가 돼요. 네, 뇌과학 쪽에서 보시면 그래서 개들은 회복 탄력성이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도 자고 일어나면은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어떤 뇌에서 예측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큰 개들은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가지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회로가 네 회로가 구성되는 게 되게 힘든데 강아지 때는 안 그렇습니다. 그때는 왕성하게 가지치기 새로운 와이어링이라고 그래가지고 뇌세포들에게 연결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쉽게 학습하고 또 잘못된 거라고 되면은 바로 또 이걸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예요. 그래서 공격성이라는 얘기를 강아지한테 3-4개월 대한 애한테 낙인을 찍는 거는 그거는 동물의 뇌발달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훈련사, 조련사들일 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절대로 3-4개월 때는요. 어떠한 행동도 얘들이 할 수가 있고 또 어떠한 행동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예요. 거기에서 뭐 유전적으로 도미넌트한 애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점유권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들끼리 이렇게 놔두면 형제자매들끼리 그 중에서 힘센 애가 먹을 걸 다 독차지하려고 애들을 물고 그래요. 그러한 행동은 이거는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일 뿐이지 그걸 갖다가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럼 다른 강아지들이 물러나고 지금 가기가 그걸 하는데 만약에 얘가 얘보다 더 도미넌트한 애가 나타나잖아요. 얘도 물러나요. 이걸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걔한테. 그게 자연스러운 강아지들의 발달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시기가 그 처음 왔을 때 이제 좋아하는 장난감을 가져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자주 싸움이 났던 최애 장난감. 네,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 그리고 또 제 양말 그때 아마. 그래서 고시기가 늘 그거를 이제 이건 내 거야라고 했었고 싸움이 났었던 거를 들고 그걸 뺏으려고 하면 항상 공격적으로 나왔죠.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레오랑 같이 나갔어요. 운동장으로. 가서 이제 그 선생님이 자, 이제 진짜 재밌는 것처럼 놀아보세요. 제가 제 양말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면서 이제 막 고시기도 자극을 하고 레오도 자극을 한 다음에 그 가운데가 딱 터졌더니 고시기가 거기에 아예 그냥 뭔가 접근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뒤로 그냥 싹 빠지고. 레오가 그걸 가지러 가니까 네. 맞아버리죠. 네. 그걸 가리키려고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너보다 더 도미넌트한 개가 이것을 요구할 때는 물러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제까진 사람을 물면은 사람이 물러나니까 얘가 더 도미넌트한 상태가 계속 환경에 만들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더 도미넌트한 레오를 취입한 거예요. 네. 까불지 못하게 이미 그 전에 한번 와가지고 당한 적이 있어. 네. 까불다가 도전하다가. 그래서 얘네들 관계는 이미 거의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장난감 하나 놓고서 갈등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물러나는 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걸 만약에 배우지 않으면은 얘는 처음에 레오한테 도전했듯이 다 도전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먼저 얘한테 가르친 다음에 엄마가 레오 역할을 해주길 바랬어요. 제가 다시 정립을 하려고. 네, 네 그게 교육 계획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래서 몇 번 그거를 제가 레오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한 자리에서 이제 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고시기가 이걸 포기하고 뒤로 빠져요. 네. 그래서 이겨서 됐다. 드디어 네가 이제 나를 섬기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4주차 수업을 하고서 집에 갔죠. 네. 집에 가고 그 다음 주에부터 제가 좀 일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주말에 수업을 못 오게 됐었는데 그 다음 주 일주일이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집에서 얘가 제 책상 밑에 들어와 있다가 저는 제 발을 이렇게 두고 양발을 두고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밑에 있던 개가 제 발을 확 문 거예요. 피가 철철 나게. 순간 이제 약간 저도 이제 정지가 된 거죠. 분명히 이게 해결이 됐던 문제였는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선생님께 연락을 드렸고 한 10시쯤에 선생님이 아침 10시였는데 선생님이 그럼 바로 갈게요 하셔가지고 양평에서 저희 집까지 1시간 늘 레오랑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대장과 대장이 이제 딱 온 거예요.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네. 그래서 이제 집에 저희 집이 이제 가운데 그 거실 같은 공간이 있고 안쪽에 큰 방이 있는데 레오가 들어와서 뭐
고시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든 뭐든 집이든 밥도 자기가 먹고 물도 먹고 다 했어요 하고 싶은 거. 그랬는데 고시기가 아예 그냥 뒤로 물러나서 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아 드세요 드세요 네. 아예 가지세요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 이 자식?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야. 네. 지금 한 시간 동안 오셨는데 아까처럼 해보란 말이야. 엄마가 거짓말쟁이랬어. 그래서 아 이거는 무슨 일일까요? 이제 여쭤봤었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얘기해주신 게 어떤 공간에 대한 점유권을 가지려고 하는 상황일 수가 있고 아니면 특정 상대에 대해서는 내가 너는 이긴다라는 그게 생겼을 수가 있는데 전자라면 아마 레오랑 선생님이 계셨을 때도 대장과 대장이 왔을 때도 그 공간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때 한번 내가 밀린 기억이 있어도 여기만큼은 내가 죽어도 이겨야 돼 하고서 크게 싸웠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으면 좀 이제 뭔가 더 많이 관찰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것이다 했는데 아 이건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엄마가 제일 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부랑 같이 책상 밑으로 들어갔죠. 네. 걔가 제일 최애 자리. 맞아요. 네, 최애 여기는 장소. 내 공간이고 네. 그 동굴처럼 생긴 공간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그렇죠. 네. 둥지를 튼 거죠 이 녀석은 네. 자기의 나아바리 둥지를. 맞아. 근데 거기에 나랑 레오가 꾸기꾸기 들어가서 침범했어. 그랬는데도 쑥 비켜. 네. 비키고 네. 오히려 자기가 들어가 있다가 네. 둘이서 들어오니까 자기가 나왔어.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진단이 내려졌죠. 예. 야, 이거는 관계의 문제다. 네. 예. 무슨 공간이나 장난감 점유권 이런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예, 제가 진단 내렸던 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얘가 뭐 공격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얘는 공격성이 없는 애인데 말을 안 듣는 인간한테 답답하니까 폭력을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말을 안 듣는 인간이 누군지를 내가 지금 괜히 여기서 말을 안 하겠습니다. 누가 있어요 분명히. 너무 약해요. 고시기보다 7개월 된 고시기보다도 약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사람 강아지가. 근데 말을 되게 안 들어요. 고시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드럽게 안 들어요 말을. 분명히 내가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감히. 분명히 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관계나 심리적인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문다고 공격성 진단을 내리고 엎드려를 시켜요? 목줄을 채요? 저는 그런 관점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되게 많은 매체에서 나오듯이 견주가 너무 물러서 그래요 라는 거를 보면서 많은 견주들이 아,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단호하게 얘한테 노라는 걸 했으니까. 근데 일단 두 가지 패착 원인이 있는데 얘는 노가 뭔지 모르고 그렇죠. 인간의 언어를 노를 어떻게 알아요, 네. 걔가. 그리고 그 노에 대한 타이밍, 에. 타이밍에 대한 게 이미 얘는 할 거 다 했고 나는 갖고 싶은 거 가져갔는데 쫓아와가지고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한테는 이제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 점유권을 맞아. 내가 침범당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 이전에 안 돼 하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 게 이 개 고시기의 입장에서는 도전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미 관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도 개의 언어로 몇 번 했어 얘한테. 얘 스트레스를 받았어. 근데 말을 안 들어. 서로 말을 안 듣는다고 막 싸우고 있어. 아, 서로 존나리 안 듣는데 하면서. 분명히 내가 의리를 했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얘가 얘는 왜 이러. 얘는 또 하지 말라고 그러고. 완전히 웃기는 상황이죠, 짬뽕. 서로 막 네. 아, 쟤 진짜 거짓세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이제 또 이거를 역전시켜야 돼요. 네. 근데 기존에 얘가 이미 항상 센터였던 것을 이렇게 역전시키려 관계를 역전시키려 그러면은 애한테는 이거는 반란이에요.
이것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원래 혁명은 네. 한 번에 목을 쳐야. 그렇죠, 그렇죠. 네. 순식간에 해치워야 되는 네. 게 개혁이 아니라 가는... 개혁은 천천히 가는 네. 거지만 혁명은 팍팍 가야 네, 되는 그렇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구시기 입장에서는 자기 충격적인... 위에는 나하고 레오가 있고 네. 자기 밑에는 엄마 있고 보호자. 엄마라고 자수를 밝히셨습니다. 그 사람 이 녀석이 네, 네. 이거는 훈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관계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렇게 되면은 대장 레오 엄마견 구식이 이렇게 있으면은 얘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게 된다고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지고 있었던 게 장난감이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위에서 달라 그러면 당연히 상납을 해야 되죠. 근데 밑에서 뺏으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반란인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인 건데 이걸 갖다가 개를 목줄을 채고 엎드려를 시키고 무슨 먹을 걸로 한 이게 안 배워. 이거는 개들이 유전자 속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협업 관계예요. 이 협업을 깨는 거는 그 무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미개가 실제로 자연에 가가지고 새끼를 낳고 그 무리에서 교육하는 것들을 꼭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가지고. 목줄 안 챕니다, 어미개가. 먹을 거 안 던집니다. 새끼한테 엎드려 훈련 안 시킵니다. 그게 바로 다 인간들의 관념이고 인간들의 만들어낸 훈련 방식. 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발달 과정하고는. 네. 실제로 가서 보면은요, 형제 자매들끼리 레슬링하고 거기서 규칙들을 배워나가요. 그리고 협업관계들, 서열관계라고 하는 것들이 막 서열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서열이 아니에요. 개들의 서열은. 인간이 말하는 서열은 지배, 피지배 관계예요. 그리고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를 당하는 관계라고요. 근데 동물의 세계에서 서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그런 지배, 피지배 관계, 역할 분담입니다. 그리고 분업이에요. 각 무리에는 리더 역할 한 애가 있어야 되고 팔로우들이 있어야 돼요. 중간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이라고 저는 그래서 표현을 해요. 서열이라고 한국말로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코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팔로워가 없으면 리더도 없는 거예요. 즉 이 두 개는 어느 하나가 어느 하나를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러한 관계들은 서로 언어를 통해서 또는 경쟁을 통해서 네가 이거 맡아, 내가 이거 맡을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분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말하는 알파덕이 일어나고는 다릅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이죠. 분업적 관점은 또 가족적 관점하고도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해가지고 서열은 없다, 가족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올리비아 스틸러 같은 영국의 그 훈련사가 패밀리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옛날에 이제 궁견훈련이나 IPO 하시던 분들은 알파독 이론을 얘기를 해요, 서열. 근데 그쪽의 알파독 이론은 지배, 피지배 관계의 개념들이 들어갔어요. 패밀리의 관계에서는 엄마, 아빠, 가족의 개념에서는 어떤 오서리티가 들어가요. 권위, 아빠의 권위, 엄마의 권위. 근데 자식의 권위가 있나요? 네,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제가 들깨들을 관찰해 본 결과에는 서로 역할 분담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역할 분담들을 예를 든다면 역할 분담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수컷개는 다른 무리가 그쪽 영역으로 오면은 나가서 싸웁니다. 막 짖고 쫓아내려고 그래요. 근데 암컷들은 뒤에서 팔짱 끼고 쳐다봐요. 얘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냥 수컷의 역할일 뿐이에요. 그게. 얘네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얘네는 수컷, 암컷들은 딱 팔짱 끼고 쳐다보면서 네가 지던 저쪽 수컷이 이건 네가 이건 난 I don't care야. 더 센 놈이라가지고 오면은 오, 더 좋아. 인간이 보기에는 이거는 매정하죠, 완전히. 나는 더 안전한. 더 힘센 스컷의 보호 아래 들어가는. 네. 이런 식의 역할 분담이고, 그냥 그런 데 흘러가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그냥 인간이 생각하는 나쁜 의미의 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역할 분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반란을 일으켜야 돼. 그쵸. 그래서 어떤 반란을 획책하셨나요? 그때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제 블로그에 그 얘기를 쭉 쓰고 이런 관찰 이런 걸 썼었는데 선생님 그걸 보시고서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알려주신 거예요.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가 절 물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졌잖아요. 근데 얘한테 저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간의 방식으로 그냥 하면은 너무 경쟁이 돼버려. 둘 네. 간에 그냥 경쟁이 돼버려. 네. 다툼이 돼버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세숫대야 같은 거 가지고 와서 네. 크게 소리를 내면서 얘한테 자신의 이 파워를 과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걸 저희 학파에서는 도미넌트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나의 그 도미넌트 지배력을 힘을 디스플레이 과시하는 거예요. 주로 영장류 무리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침팬치나 원숭이들 예, 하면은 막 두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세력을 넓히고 싶은 개체들은 막 두드리고 과잉 행동을 해요. 막대기 막 꺾어가지고 막 휘두르고 소리 내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인정하는 애들은 살살살살살 지로 물러나게 돼요. 그거를 걔한테도 지금 적용시켜가지고 맨날 거기서 뺏고 안 뺏기고 이걸 싸움을 하는 거는 걔들끼리 턱 하나 놓고서 땡기는 놀이랑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한번 뺏기게 되면 얘가 힘에 의해서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 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하는 걸 보니까 이쪽은 분명히 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얘는 그냥 경쟁관계야. 동일한 레벨에서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얘가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죠. 그리고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좀 기억에 잘 남아있던 것 중에 하나가 힘이 강하다라고 상대한테 보여주는 건 얘한테 자, 나 힘이 강해. 나 강한 사람이야.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한 번에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빵 있을 때 얘가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어떤 그게 확 바뀌는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상황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두섬두섬 꺼내와서 채수대야를 꺼내와서 그거를 이제 뭐야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솔로 막 약간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막 두드리고 막 두드리면서 이제 내가 무슨, 화났음을 네. 이제 표현한 거죠. 네. 네. 막 했더니 얘가 약간 왜 그래? 이런 느낌을 잘 보는 거예요. 저렇게 안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그러고 뒤로 확 물러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소리를 내면서 그쪽에 있는 바닥으로 던졌어요. 네. 그랬더니 뒤로 확 물러나서 아예 저기 현관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저는 멋있게 뒤돌아서 쿨하게 네 쿨하게 그 자리를 떴죠. 그러고서 이제 한참 보시기가 저는 이제 집에 팻캠을 해놔가지고 그쪽을 보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쪽에서. 왜냐면은 양동 그 세숫대야가 있고 자기가 이쪽에 있고 이 안쪽엔 제가 있으니까 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세숫대야를 기준으로 네. 세숫대야 선을 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뭔가 먹혔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치우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은 상황이 약간 생기려고 했을 때 제가 가까이 가서 손을 내미니까 얘가 뒤로 쏙 빠지는 거예요. 저도 당황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크게 병원을 가서 피를 봐서 병원에 간 게 한 세 번 됐고 그것이 아닌 걸로 물린 경험이 몇 번 있다 보니까 얘한테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그쵸.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했을 때 얘가 물러나니까 자신감이 좀 맞아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얘한테는 이제 좀 더 빨리 뒤로 빠지는 것이 이제 더 그때부터는 어떤 반복이게 되겠죠. 저한테도 이제 얘가 옛날처럼 팍 하고 바로 달려들지 않아 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되니까 되게 서로 좀 좋아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산책은 그 전과 그 후가 많이 바뀌었나요? 태도가? 산책을 할 때에 이제 뭐 아직 저를 보면서 가거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전처럼 뭔가 저는 그거 아까 선생님이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그런 비유를 옛날에 블로그에 쓴 적이 있었는데 자영업하는 사람 그러니까 걔한테 자영업을 시키면은 얘가 나가서 자꾸 그거를 다 경계하고 막 신경 쓰고 이러느라고 엄청 늘 줄이 팽팽한 상태로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후로는 약간 이제 약간 느슨하게 다니기도 하고 좀 가다가 제가 가만히 있으면 옛날에는 끌어가지고 갔어요. 퍽퍽퍽 발 차가지고 앞으로 갔는데 제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저쪽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어디 쪽으로 갈지 좀 기다리고. 자발적인 가장 이상적인 산책 형태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개가 사람을 쳐다봐야 되죠? 산책할 때? 그 따라 훈련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주입시켜가지고 네. 개가 사람 그거는 따라 훈련 연장이지 그게 네. 산책이에요. 길에서 따라 훈련하는 거지. 아니 개는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돼요. 산책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할 보고 그럼서 한 번씩 체크해가지고 다시 오고 멀리 가지 않고 그게 가장 이상적인 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군인처럼 이렇게 따라 견주 옆에서 쳐다보면서 그거는 개의 입장에서는 그냥 훈련의 연장일 뿐이에요. 산책 나가는 목적이 훈련하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아직 남아있네요. 네. 아직 지금 얘기 들어보면 가장 이상적인 산책이에요. 그렇다고 옆에 딱 붙어가지고 뭐 그냥 딱 걷기만 하는 것도 난 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갔다 와서 냄새도 맡고 대신 다시 돌아오고 또 내가 이동하면 리더는 모텔을 산책하면서 이거 이건 안 돼 이거 이건 돼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리더는 산책 방향을 결정하고 얘는 그거에 맞춰서 따라오면서 자율적인 행동을 하는 게 산책의 진정한 의미예요. 근데 이제까지 산책이라 그러면은 뭐 옆에 막 아닙니다. 개도 산책을 하면서 즐겨야 돼요. 사람도 즐겨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서 공통적인 원칙 딱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리더가 정하는 방향으로 따라온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유롭게 편하게 하는 게 산책인 거예요. 그래서 산책 훈련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산책 훈련이라는 거 막 훈련 사업하시는 곳에서는 막 한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산책의 문제는 산책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정 문제예요. 그것도 태도의 문제이고 이제 산책 훈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 뭐 내과학적으로 내가 그분의 산책 사업하시는 분들 훈련법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기존의 행동 와이어링, 뇌에서 형성되어 있는 시냅스 연결을 강제로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끊고 새로운 와이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시냅스 연결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뇌신경들끼리 새로운 행동 패턴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의 맞아요. 이거 기존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초대 만들었죠. 두 가지 방 법이 내에서는 진행되고 하나는 이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신경 뇌신경이 뻗어나가면서 새로운 와이어링 그러니까 시냅스끼리 연결되는 망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신경망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신경을 끊어줘야 돼요. 가지치기라고 표현을 해요. 프론이라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와이브에서 주입하게 되면 이것도 남아있고 이것도 남아있게 돼요. 새로운 게 형성이 되고 이것도 남아있기 때문에 두 개가 충돌을 하게 되고 뇌로 판단을 해가지고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뇌는 예측을 한다고 야 리사 펠트만 베넷이라는 그 지금 굉장히 유명한 뇌신경과학자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뇌는 판단해서 그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을 해요. 산책 나가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산책이 시작되는 순간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서 기존에 와이어링 돼 있는 행동 패턴을 보이게 만듭니다. 그걸 행동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어링 된 것을 가지치기를 하기 전에는 행동도 안 바뀌어요. 뇌가 먼저 변하고 행동이 바뀌지 행동으로 뇌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로. 근데 그걸 거꾸로 접근하는 거예요. 행동을 억제시켜서 새로운
우선 그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와이어링을 만들고 예, 가지를 뻗어나가고 기존의 것을 가지치기해서 행동 패턴이나 사고 패턴, 습관, 감정들을 바꾸는 식으로까지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겠지만 행동 억제 방식으로 그러한 뇌 쪽의 신경체 수용 와이어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람한테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화가 났을 때 화내지 말라고 막 껴안고 막 못 움직이게 한다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게 행동 억제예요. 분노 행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훈련 사업이 바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뇌 신경생리학적으로 지금 개들의 그 행동이나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더 깊게 분석해 들어가면서 적합한 교육 방법들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기존의 그러한 행동 억제 훈련이나 조련으로는 예, 근본적인 치료가 심리 치료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치료라는 표현을 써요. 요즘에 행동 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심리 치료, 행동 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단도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개에 관련된 행동 심리학이나 행동 생태학, 그다음에 뇌 과학이나 생리학 이쪽에서 개들을 좀 더 다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저희가 지금 양평학파라고 얘기하는 구조적 행동주의가 바로 그런 쪽과 연관시켜 가지고 기존의 행동학 이론들이나 훈련 방법들을 재검토를 하고 있고 예,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새로운 교육 방법들 다 제 블로그에 오픈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연구 결과들 하면서 다 가져가서 쓸 거면 쓰세요. 쓰시는 훈련사들 몇 분 봤어요. 물론 여기다 저작권 표시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훈련사들 생각이 있으시면 찾아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왜냐하면은 그 영상에서 보여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흉내만 내게 되면은 그냥 원숭이가 담배 피는 거랑 똑같습니다. 입 담배밖에 못 펴요. 그냥 입 담배와 이렇게 했다가 하는 담배의 차이를 아실 거예요. 너무 적절한 비유가. 너무 세상에. 네. 이제 우리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같이 임상 행동 임상도 교류를 하고 교환도 하고 제가 왜 이걸 다 오픈하는지 어렵게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 아까 뭐 박스에 들어가는 그런 네. 놀이나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전까지는 걔한테 뭘 가르치거나 했을 때 간식을 보여주고서 얘가 이제 뭐 어떤 명령을 하면 그 순서가 그렇게 가 있었던 거야. 간식을 보여주고 제가 명령을 하고 제가 그 행동을 하면 간식을 준다. 주고. 이랬었는데 이 타이밍을 이 로직을 바꾸는 게 저한테는 이게 이미 남아있다 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들고 있다는 거를 일단 얘한테 들키면 안 되는 상태로 이게 루어링과 이제 리워드의 차이인 거예요. 네. 루어링을 하게 했을 때는 이미 뇌에서 그것을 보는 순간 기대치가 나와가지고 기대치에 의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따먹을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게 돼. 생각도 아니죠. 그냥 그 리드하는 대로 그것만 쫓아가면서 뇌는 쓰지 않는 거예요. 욕망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자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보여주지 않고 얘가 어떤 행동을 딱 했는데 확 뭐가 주어져요. 보상이라고 하는 리워드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편도체에서 그 경험에 대한 좋은 감정을 입혀가지고 그 경험을 저장을 합니다. 뇌속에. 그래서 루어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얘는 스스로 뭔가를
자발적으로 시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가치 있는 행동인지 가치 없는 행동인지를 경험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우리가 입혀주죠. 보상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행동을 자꾸 하게, 빈도수를 높이게 하게면은 뇌에서 와이어링이 일어나요. 그 행동에 대한.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경험에, 어떠한 경험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핸들러가 리워드, 보상을 하게 되면 편도체에서는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피드백이 일어나요. 뇌에서. 그러면서 좋은 감정을 그 경험에 입혀서 장기 기억 속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거 적다 어렸을 강아지 때는 그런 과정들이 다 바바바바바바바바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뇌에서는 어느 게 중요한 행동이고 아닌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건 하고 이건 못하고 하고 우리가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행동 중에 가치 있는 행동에만 자꾸 경험 보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좋은 감정을 거기에 심어주도록 보상을 해주면 돼요. 그것다가 가치 형성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또는 뇌의 보상 회로를 사실은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할 수 있게 하고 우리는 그 중에서 적합한 행동, 우리한테 필요한 행동만 셀렉션을 해서 거기에 가치 부여를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에요. 이게 긍정훈련이에요. 해도 돼를, 이건 해도 돼, 이건 해도 돼, 이건 해도 돼 를 가리키는 걸 그래서 긍정훈련이라고 그래요. 이건 안 돼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아지 때는 좋고 나쁨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한 가치가 아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행동일 뿐이에요.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는 우리예요. 핸들러의 몫이에요. 개들이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는 개로 자라나는 것은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먹을 거 보상이 아니라도 얘가 특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줌으로써 가치 보상을 해준 거예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라는 진정한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교육하거나 무슨 훈련하거나 조련하지 않았지만 얘는 생활 속에서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보상을 주지 않았지만 얘는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했던 거고 그게 행동 와이어링, 뇌에서 와이어링이 되고 행동 습관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강아지 때는 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다 커서 문제가 되니까 못하게 한다고 하면 얘는 또 이해를 못해요. 걔들은 못하게 하는 낫이라고 하는 개념이 뇌 속에 없습니다. 철학적 개념이에요. 낫은. 투두는 있어도 낫투두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거나 하지 말라는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네.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죠. 개가 철학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그 와이어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을 행동 억제 방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건 분노장애 있는 껴안는다고 그 분노 조절 장애가 사라지지 않아요. 약간 지금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난 건데 뭐 고시기를 데리고 어딘가에 가거나 하면은 자주 이제 뭐 사람들이 예쁘다 하면서 막 앉아 손 이런 거를 이제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거 못해요. 약간 나한테 아 그래요? 와 손 못하는 건 아주 처음 봐요. 네. 근데 이게 약간 뭐랄까요? 뭐 어떤 문화권에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한국에서만 개를 키워봤으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개를 키우면은 개한테 손을 달라고 하는 걸 되게 말 가르치듯이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거에 대해 손을 주면 내 말을 따랐다고 생각을 하고 얘는 나를 이제 팔로우한다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게 조금 생기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손 네. 앉아 엎드려 이런 것들은 조련이에요. 네, 서커스에서 맞아요. 코끼리나 호랑이 뭐 불을 뛰어넘고 이만한 거 위에 코끼리가 네 발 올리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 아무 의미 없어요. 걔들한테는 그냥 그거는 그냥 네. 저랑 이렇게 서로 노는 어떤 방식의 하나로
되게 부수적인 쪽으로 가는 거지. 네. 이제 이게 어떤 관계에 대한 그렇죠. 관계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네. 또 노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쟤들은 진짜 노는 거는 퍼프 트레이닝이나 어질리티 이런 것들을 논다고 생각하죠. 네, 즐겁게 이거는 그냥 조련하는 거예요. 고시기는 그래서 그 박스 게임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박스를 제가 보통 이제 엎어놓는데 그거를 박스를 세 개를 했어요. 플라스틱 박스, 네. 스티로폼, 그 다음에 그냥 전에 한번 입길래 캐리어 같은 거 하나 가져와서 엎어놨는데 얘는 이제 이게 어떤 좋은 단계로 얘한테 들어갔나 봐요. 그렇죠. 네. 네, 아침에 몇 번 하다가 아, 전날 밤에 이제 네 발 들어가서 앉아있는 걸 몇 번 하다가 이제 어 잘했어 하고서 햄 먹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얘가 들어가 있어. 거기 들어가는 걸 네. 보고 있는 거예요. 거울 또 응용해가지고 가방에도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네. 애견 가방에 등에 메고 다니는 네. 열어놓고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네. 생각하다가 쑥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방에 들어가 예, 응용할 게 무척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리키면 크레이 게임도 그냥 합니다. 들어가는 거니까 애들이 응용 과목이 무수히 많아요. 따로따로 트릭으로 생각하면 다 하나하나 떨어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은 기초가 있고 확장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웠어요. 이걸 통해 가지고 다시 옛날에 히스토리 끔찍했던 과거를 다시 리마인드하고 여태까지 썼던 네. 무수한 병원비와 장난감과 네, 아까 그 장난감에 대한 생각 잠깐 또 소개해 주실래요? 아, 네, 처음에 일반 견주였을 때는 장난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 그 저는 고시기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거의 이제 제가 계속 집에서 좀 봐줬었고 출근을 하게 되면 얘가 집에 있는 시간이 되게 길어지잖아요. 보통 8시간 근무한다고 치면 이제 사람들 출퇴근한 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집에 혼자 그렇죠. 있다고 네. 하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심심할 것 같다는 그렇죠. 그것과 야 여기서 심심하다, 지루하다라는 네. 인간의 개념이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되게 많은 뭐랄까요 그 광고들이 걔가 혼자 있을 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하면서 그 덜덜 떨리면서 돌아다니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지랄볼 같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이 소민형 그거랑 뭐 시간이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료를 주는 장난감 그리고 발로 차가지고 밥이 떨어지는 장난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갈 때 여기저기 해둔 것 같아요. 심심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그때 두고 있다가 이제 요즘에서 수업 끝나고 최근 저는 이제 집에 패캠으로 보면은 얘가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한 10시간? 12시간? 뭐 잠깐 뒤집어 다는 거 이거 말고는 아, 뭐 공간을 더 큰 공간을 원하지도 않고 사실 딱 그렇게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 이제 이 장난감이 있었을 때는 얘한테 얼마나 이게 신경 쓰이는 그렇죠. 짜증나는 거겠어요. 좀 잠을 이제, 방해하는. 네. 잘라 그러는데 계속 옆에서 다다다다 이러고. 그래서 뭐 집에서 보통 제가 산책을 하루에 10분씩 한 4번 가거든요. 짧게 해가지고 집 근처만 이렇게 싹 돌고 오고 이러는데 그렇게 왔을 때 얘는 디폴트로 그냥 집에서 푹 자고 있으니까 오면은 또 나가 산책 나가고 저 밥 먹고 있으면은 자기 또 알아서 놀다가 자고 이런 식으로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장난감들을 이제 내보내줘야죠. 제가 기억 시도 중에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잔다는 게 실감이 되죠, 걔들이. 네. 아기들처럼 아기들하고 똑같아요. 잠을 많이 재워야 됩니다. 잠을 많이 재우지 않으면 사람한테 나타나는 초조불안 이런 것들이 행동으로 걔들한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약간 그... 혹시 관계 정립이 되기 전에 돼 있었겠죠. 제가 더 아래인 쪽으로. 근데 그 전에는 밖에 창밖에 소리가 나면 엄청 일어나서 짖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깊게 잘 못 잤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집 앞에서 누가 두드리는 거 아니고서야 창 밖에 누가 지나가고 창문을 열어놓고 출퇴근을 하고 와도 중간에 그것 때문에 쫓아가는 그거를 보진 않았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푹 자고 그러면 심리가 안정이 되면서 동일한 자극이 외부에서 들어오더라도 이 톨러런스 레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동요라는 게 심적 동요가 안 생겨요. 인간도 이런 것들을 찾고 마음 수양을 통해서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는 괴로움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도 푹 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 장시간. 아마 굉장히 개키 초보신 초보분들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만한. 예. 이거 절대로 뭐 각색하거나 대본 가지고서 얘기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경험했던 거 그대로 지금 인터뷰를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